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아주. 그거 도와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걸. 좋아. 뭐 잠깐. 잠깐 여행 좀 갔다 올게. 여행? 갑자기 왜 여행을? 친구 좀 만나. 얘기 좀. 잠깐 얘기하고.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아, 화장실로 가는 줄 알았어. 아. 그래,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네. 여행 좀 갔다 올게. 사실은 저런 걸 아빠가 해줘야 되거든요. 제 육아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아. 몸으로 노는 걸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나와서 하시겠죠? 그러겠죠? 이야.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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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올려. 예. 화장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축구를 보시는 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다른 스포츠면 제가 화를 냈는데 축구니까 저는 좀... 아, 그렇죠. 네. 축구. 네.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빠.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 아빠 어디 갔대? 아빠가 항상 거기 가시나 봐요. 애들이자. 아니, 아빠 뭐 하는데 거기서? 저기 있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거기서 아빠 뭐 하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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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지호? 승훈아, 아빠 뭐하러 갔대, 저기? 화장실에? 어? 왜 이렇게 안 온대? 어, 그래, 아빠 여기 있는데. 아빠 계속 화장실 간다, 그지? 계속 화장실 간대. 저는 진짜 화장실 참을 때도 있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내가 또 가면은 애들이 울겠지 해서 저는 참을 때도 있는데 오빠는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영상 보면서 멍 때리거나 지금 이 바쁘고 전쟁통 같은 이 육아에서 저를 생각 안 하고 화장실로 피신 간 느낌? 유정 씨가 조금 쌓인 게 있네요. 쌓아요,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약간 마음이 그런 명상을 하듯이 저는 거기서 이제 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육아할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